만들기. 네, 송미영입니다. 와,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. 오늘 네. 또 재밌게 아이들한테 읽어줄 수 있는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너무 재밌겠다. 오늘 방송 중에서만 추가로 10% 더 할인하고 있으니까 네. 진짜 이번에 우리 아이들 책 좀 읽어줘야겠다. 또는 우리 아이들 언어 발달, 행동 발달에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. 오늘 방송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기본적으로 무궁화 특가 10% 할인이 돼 있는데 지금 생방송 중에는 네. 10% 추가 할인이 더 됩니다. 그래서 총 20% 할인으로 여러분 허니북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. 네, 근데 저는 이 허니북이 되게 좋은 게 우리 아이들 갖고 계신 어머니들 다 아실 텐데 이 책이요 되게 비싸요. 진짜 많이들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새 책보다는 헌책 다들 물려주시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요 이 20권 20권인데도 오늘 35,200원이니까 맞습니다. 진짜 저렴한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중고로 구입하셔도 네. 이거보다 비싸요. 정말 네. 이 한 권당 가격이 1,000원대꼴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무료 배송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 거기다 사은품도 가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게 2권 가고요. 뒤에 벽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같이 교구들이 함께 가니까요. 사은품 3종도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. 저는 이 색칠 보면서 네. 우리 아이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. 요즘에 그 이렇게 힐링하는 거로 색칠 많이 맞아, 하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 어른들이. 그래서 이제 순간 제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네. 하기에 너무 즐겁게 색칠할 네.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0권을 다 가져가시는 네. 겁니다. 20권 중에서 옵션 선택이 아니라 20개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이 35,200원입니다. 여러분. 네, 지금 샤이니님이 귀여워 아기 그림책 해주셨는데 아기 그림책.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해요. 근데 저는 이 그림책을 이제 저희 사촌이 정말 최근에 아이를 낳았어요. 제가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사촌 오빠가 저한테 하나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내가 아이 키우기 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몰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맞아. 그런데 이제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아이들 정서 발달이라든지 좀 흥미를 줄 수 있는 게 되게 요즘 비싸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정말 아이들 뭐 책값, 교구값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또 우리 선물 주려고 네. 할 때 슬기 씨처럼 뭐 주변 사촌 오빠가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경우에도 선물을 줘야 되는데 백화점이나 아이들 매장 가보십시오. 35,000원대 살 수 있는 선물이 없어요. 정말 작은 딸랑이 하나 35,000원. 정말 비싸요. 신발 못 사요. 진짜 모자 하나도 뭐 3만원 이상의 그냥 옷가고 그러니까요. 너무 비싼데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게 35,000원대에서 정말 있어 보이는 선물. 20권을 다 드리니까 있어 보이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네.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허니북이 그 엄마들한테 되게 유명한 게 그 네. 3대 브랜드가 있어요. 아이 책 중에. 근데 이 허니북이 약간 뒤뚱차고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엄마들이 되게 좋아해요. 진짜 있어 보이는 책이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고 더군다나 20권을 3만원대의 가격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.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한테 이번에 책 좀 읽혀야겠다 네.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들 가져가시더라고요. 네, 오늘 네. 책도 읽어주시냐고 구연동화 해주시냐고 네, 하는데 오늘 책 읽습니다. 네, 우리 슬기 씨의 구연동화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. 네, 연방하고 네. 있습니다, 저희. 그러면은 자, 그럼 빨리 우리 책이 너무나 많으니까 한 권씩 네. 스틸러면 오래 걸리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 이 책들이 좋은 네. 게 그 각각의 20권이 주제가 나눠져 있어요. 네, 영역이 또 나눠져 있죠. 네,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보여드릴 게 탐구 영역 발달을 네. 위한 탐구. 책들. 탐구 영역 제가 발달을 위한. 탐구를 정말 네. 크게 미끄덩 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 모의고사 때 맨날 1등급 나와서 상 받아가지고 방심했다가 수능 때 4등급으로 미끄러졌어요. 이과 문과요? 지금 미끄러진 게 4등급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과 문과였어요. 문과였죠. 그러니까 아, 별로 문과였군요. 좋지 않았죠. 네. 네. 자, 그래서 탐구 영역을 위한 같이 들어주시겠어요? 네. 네. 그럼 보여드리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 책 제목은 햇님 어서 일어나요. 오, 이 와, 책도 잘한다. 있고요. 자, 그 다음 거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책도 있고요.